조명섭 가수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 트레이닝을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발성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조명섭 가수의 소리, 즉 발성에 관해 평가 참 많죠? 팬들은 물론 음악 전문가들까지도 이구동성 조명섭 가수 목소리 특징에 관해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앞의 트레이닝을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발성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는 정말 맞는 평가일까요? 이런 평가에 관해 기분 나빠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죠? 다수의 기획사나 음악 관련 학과에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에 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죠? 어차피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고 조명섭 가수의 경우를 보면 즉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하고 또 인정받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저는 오직 한 길을 걷는 서예가로서 조명섭 가수에 관한 평가, 즉 홀로 터득했기 때문에 더 독특할 수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서예를 통해 이미 경험도 했거니와 다양한 장르에서 가능한 일임을 인정하니까요. 이해를 위해 말의 방향을 잠깐 바꿔보지요. 배워야 한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분명 배워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삐딱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배우면 다 잘하게 되나요? 바로 이 질문에 관해서는 누구도 선뜻 대답을 잘 못할 것입니다. 참 많은 말이 뒤따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기관에서 배운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전공한 것에 관해서는 누구나 대가가 될 법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상에는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입니다. 조명섭 가수도 세상에 못할 것은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데 왜 노력, 스스로 노력하면 될까요? 여기서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능동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죠. 학습보다 많이 깨우침, 지식보다 지혜,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조명섭 가수 찐팬 중에 김영하님이 우리 가수님 노래는 역사가 있어요 하셨더군요. 다른 팬들도 이 말 덜어 하셨죠? 존재감이나 가치를 강조한 말이라고 여깁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역사를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성 또는 정통성이죠. 예술가는 그 뼈대에 자신의 근육과 살을 붙이는 것이고요. 서예를 흔히 몇천 년 전 자료를 놓고 공부합니다. 서예 공부는 역사 자료 연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예요. 서예의 역사 공부는 뼈대를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붙은 근육과 살은 어떤 특성인가를 터득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서예는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어떤 것을 강요하여 획일화가 되면 실패합니다. 어떤 예술 장르인들 이와 다를까요? 조명섭 가수가 규격화된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득했기 때문에 그런 발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근거가 바로 서예에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조명섭 가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과거의 뛰어난 뼈대를 하나 붙들고 스스로 근육을 단련하고 살을 붙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라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명섭 가수가 홀로 공부를 하면서도 대중성이란 근육과 살을 충실히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밝힌 그만의 뚝심이 작용했겠죠? 우리는 다수의 천재가 대중성을 외면했음을 압니다. 이것이 천재들이 기이하며 특별함이라 이해하고 말죠. 저는 이것이 천재들이 지닐 수 있는 외로움의 세계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오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명석 가수는 다릅니다. 놀라운 통찰과 유연한 소통으로 외로움도 이기고 천재의 선한 영향력을 두루 발휘합니다. 여기서 대중의 힘에 관해 잠시 살펴보죠. 대중의 힘은 참 무섭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님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지요. 흔히 하는 말로 천재는 최소한 50년을 앞서간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몇천 년 후에도 천재의 행적에 버금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변의 사실이 있죠. 대중의 능력입니다. 천재가 아닌 대중도 시간이 흐르면 천재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사실이죠. 천재의 사후일지언정 그 세계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IQ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교해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이해도가 조금 늦을 뿐이죠. 연령대가 높아 감각과 행동이 조금 굼뜰지언정 느낌까지 사그라진 것이 아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룬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도달점, 즉 성취 정도가 개인차가 있겠죠. 앞에서 살폈듯이 공부나 노력이 획일화를 위한 것이 아니니 개인차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천재들의 세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득이란 홀로 터득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자득의 가치를 조명섭 가수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득천조, 하늘의 도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돌보는 자를 돌본다라고 했습니다. 자득하기 위해 노력하면 하늘의 도움이라는 덤까지 생기니 얼마나 좋은가요? 비대면,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자득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자기만의 자득을 위해 지금 당장 새로운 자기 길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를 확인 필요하지요. 여기서 매우 멋진 팁을 하나 드립니다. 가장 최고의 자득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잘 노는 것입니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죠. 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바로 지금처럼 최대한 즐기는 것입니다. 노래를 즐기는 사람은 노래를 즐기고, 일을 즐기는 사람은 일을 즐기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 만드는 일을 즐겼네요. 다음 영상 즐겁게 만들어 다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